신동국 선수가 1라운드를 과연 2라운드를 보게 될지 그것도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습니다. 신동국 대 하야시 타모치의 맞대결입니다. 하야시 타모치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응원은 신동국 선수에게 가는 것 뭐 신경 쓰고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하야시 타모치 대 신동국.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하야시 타모치 선수 사우스포 선수입니다. 네, 자 러시에 들어갑니다. 라이트 치고 자 오히려 태클 시도하는데 목을 잡았습니다. 신동국. 자 깊습니다. 깊게 네.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길로틴 시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이 싱글렉 잡고 있는 하야시 타모치. 일단은 그립을 놔주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길로틴 그립이 좀 깊긴 하지만은 네.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하야시 타모치 선수가 신동국 선수의 이제 백을 타려고 그렇게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아 복부의 네킥을 오, 네 로블로입니다. 아 푹 쓰러졌습니다. 네, 모든 걸 잃을 것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그렇죠. 아픔도 아픔이지만 굉장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리 파울컵을 차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 파울컵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조금의 충격에도 이제 로우블로는 엄청난 고통으로 따라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로블로가 나왔습니다. 하야시 타모치 선수에게 시간이 좀 주어지겠습니다. 케이지에 의지한 채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보시죠. 글쎄요. 이 각도에서는 뭐 정확히 맞았는지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하야시 타모치 선수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 민간요법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제 로우블로를 맞았을 때는 이 고통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어떤 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뭐 신경을 다른 쪽으로 쓰기 위해서 유도하는 건가요? 자, 역시 민간요법 이후에 곧바로 되살아났습니다. 부활한 하야시 타모츠. 자, 하야시 선수가 오른손으로 앞손이죠. 네. 앞손으로 거리를 잡고 네. 있습니다. 자, 발 바꿔서 점프킥을 시도해봤었던 신동국 선수입니다. 점프킥 멉니다. 아무래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의 경기이다 보니까 이제 먼 거리에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자 왼손톡 라이트. 신동국 선수는 오른쪽으로 돌게 될 경우에 상대방의 왼손 그리고 왼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왼쪽 편 이제 하야시 타모치 선수의 오른손 쪽으로 돌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킥. 자 왼손톡. 자 왼손톡 카운터 시도합니다. 신동국. 자 케이지 쪽으로 밀어내는 하야시 타모치 버텨냅니다. 다시 한번 길로틴. 길로틴. 있습니다. 길로틴. 자 스탠딩 길로틴. 아 이제 그립은 약간 풀렸는데 자, 일단 눌러놓는데 성공했습니다. 신동국. 서브 미션을 실행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한 체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파운딩. 자, 일단 발목을 걸어주면서 밀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왼쪽 손을 땅에 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길로틴, 네. 길로틴, 바디 길로틴입니다. 바디 길로틴. 오, 네, 푹 쓰러졌습니다. 하야시 타모치. 상대방 이제 뒤통수를 내 배 복근으로 잡아놓고 하는 길로틴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누를 수 있겠습니다. 신동국. 자 다시 끌어당겨주면서 경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동국 선수의 세컨 쪽에서는 호흡 조절, 페이스 조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굉장히 오래 쓸 경우에는 사람 특성상
호흡을 안 하고 나서 힘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세컨에서도 그럴까봐 계속 호흡을 하라고 이렇게 외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포지션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립을 잡아주고 있는 신동국인데요. 자, 다시 일어나서 기로틴! 기로틴! 기로틴인데요! 땅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하이스타모치.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닉킥을 지금 할 수 없는데요. 자, 다시 한 손을 땅에 댔습니다. 반면쪽에 펀치. 자, 케이지를 살짝 잡았습니다. 자, 하이스타모치가 이 자세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네요. 네, 신동국 선수의 근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신동국 선수는 지금 안목 상태에서 길로틴을 네.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하야시 선수도 그걸 알다 보니까 그 길로틴이 제대로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복부 쪽에 머리를 두고서는 다시 한번 바디 길로틴입니다. 네. 하이스타모츠도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 안면 쪽에 펀치까지 넣어주고 1라운드는 거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래도 신동국 선수가 프로 대전, 프로 데뷔 최초로 2라운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직 30여 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죠. 네, 1라운드 초반에 잡았던 유리한 포지션을 계속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길로틴 시도! 길로틴 시도! 굉장히 근력을 많이 쓰는 길로틴을 사용했습니다. 네. 자, 닉킥이 나올까봐 또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자, 1라운드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라운드 시간 거의 다 지났죠. 자, 1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자, 1라운드 뭐 신동국 선수 아주 잘 치러냈습니다. 네, 완력을 앞세워서 상대방 안목 포지션, 안목 포지션에서 길로틴 그리고 팔을 뺀 포지션에서 다시 한번 바디 길로틴 그런 연속으로 시도했었습니다. 자, 여러 차례 길로틴 시도 있었지만 하이스타모츠 선수가 결국 좀 버텨내면서 2라운드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지금 하이스타모츠 선수 입 안쪽에 피가 가득 찼었습니다. 신동국 선수의 1라운드에 유리한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신동국 선수의 프로 전향 이후의 첫 번째 2라운드 경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하야시타모츠는 이제 뭐 화끈한 이 타격 능력이 있다고 좀 프로필상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보여줄 줄 못했습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왼손 라이트 카운터 미드킥 신동국 밀고 들어갑니다. 라이트 자, 헤드킥 어퍼컷 라이트 왼손. 자, 하이스타모치가 다시 한번 몰아봅니다. 다시 길로틴 시도. 정말 엄청난 근육입니다. 네. 자, 지금은 좀 깊숙하게 들어갔는데요. 자,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아, 각도가 좀 저 상태에서는 길로틴 그립을 바꿔줘야 됩니다. 네. 자, 압박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나 보네요.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 때도 길로틴 초크를 좀 시도했었던 신동국 선수입니다. 일단 신동국 선수 왼쪽 다리를 잡아주고 있는 하야시타모츠 선수입니다. 자, 브레이크 시킵니다. 방금 전 길로틴 굉장히 좀 아까웠습니다. 네. 이렇게 자, 아파컷 라이트 핀다운! 하이스타모츠!
네, 하얀시 선수도 1라운드에 자기가 포인트에서 밀렸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라운드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러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드 패스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신동국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왼손을 상대방 오른 겨드랑이에 껴서 일어나줘야 됩니다. 네. 자, 신동국의 다리 쪽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국 선수 케이지에 등 대고 엉덩이부터 하나하나 일어나야 됩니다. 네. 하야시 타모치 역시 좀 목을 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일어나기에는 하야시 선수가 길루틴 그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신동국 선수도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뜯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신동국입니다. 거의 풀렸습니다. 소강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동국의 왼쪽 다리를 좀 노려보고 있는 하야시 타모치. 자,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단 그립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히려 택다운. 네, 버터플라이 가드. 네. 하단 쪽에 파고 들어가 있는 하야시 타모치 선수입니다. 아래쪽에서 오히려 공격해보고 있는 신동국 선수입니다. 신동국 선수는 빨리 손으로 베이스를 잡고 네. 그 다음에 벽을 타서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케이지에서 지금 등 케이지가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엉덩이 10쪽 힙 라인을 많이 빼서 공간을 벌려놓은 이후에 실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계속 흐른다면 신동국 선수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1분 40여 초. 하야시 선수가 손 바닥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은 움직임을 보는데요. 자, 일단 케이지에 등대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신동국 선수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도 롬블로가 나오나요? 저도 아직 캐치를 못했는데 한번 네. 느린 화면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이렇게 느린 화면이 기대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일단 로블로성 플레이가 의심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하야시 타모츠 선수입니다. 보시죠. 아, 이 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 글쎄요. 어떤 장면인지는 잘 캐치가 안 되네요. 네. 신동 선수가 연속 로블로에 의해서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감점이 5점입니다. 네. 자, 두 번의 로블로. 자, 이렇게 되면 판정으로 갔을 때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야시 타모치 선수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블로 같은 경우에는 1회는 경고, 그 다음에 2회 이상은 이제 감점으로 하는 게 로드 FC 공식 룰입니다. 네. 그러니까 1회 때는 이제 구두 경고가 주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하야시 타모츠입니다. 아, 여기서 발로 오른발 발 바닥으로 네. 이렇게 파울컵을 좀 민 것 같습니다. 의도성 여부와 여부를 떠나서 일단 감점을 받긴 받았습니다. 네. 자, 하야시 타모츠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첫 번째 당했던 로블로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닥터 체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두 번째 로블로 이후에 거의 일어서질 못하고 있는 하야시 타모츠인데요. 다시 보시죠. 자, 오른발로 파울컵을 밀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미 밀린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민간요법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 지금 좀 상체를 세우긴 했는데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좀 지속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은 경기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헛구역질까지 하고 있는 하야시 타모치 선수입니다. 두 번의 로블로 이후에 경고를 받은 신동국 선수인데요. 하야시 타모치 선수가 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과연 더 경기를 치를 수 있을지 이제 케이지의 등을 기댄 채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하야시 타모치 선수입니다. 신도국 선수는 빨리 시합을 다시 재개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네. 자, 하야시 타모치. 그러면 합산으로 가죠. 이렇게 지금 기운이 싹 빠진 상태에서 다시 경기를 치르는 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선수 본인으로서도요. 저 역시 로우블로를 제가 쳐보기도 해봤고 네. 맞기도 해봤지만 로우블로를 맞는 그 즉시 바로 체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회복 후에 경기를 다시 재개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하야시 타모치 선수에게 시간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통역 그리고 의사 선수 셋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점수 합산하십니다. 아직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하야시 타모치. 결국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신동국 선수는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무고의성 반칙으로 경기가 종료된 이후 이제 2라운드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반칙 발생 직전 상황까지 저희가 점수 합산 후에 판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경기를 마무리되는 거고 반칙 이 두 번째 반칙이 나오기 직전까지의 경기를 판정으로 하는군요. 네. 그러면 카드는 유효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야시 선수가 지속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금 닥터 체크 후에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느린 화면으로 보고 싶네요. 네. 점수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승자 선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 정도의 데미지인가 약간 뭐 선수 본인이 가장 잘 알겠지만은 저희가 뭐 격투기를 중계하고 시청하면서 느꼈던 로블로의 세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파울컵이 밀려서라도 아프긴 할 텐데 네. 저 정도의 데미지를 받을 수 있나? 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상은 선수 본인만 아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하야시 타모치 선수 역시 뭐 경기를 재개하고 싶은데 뭐 본인의 몸이 안 따라주는 건 어쩔 수 없죠. 경기는 심판 3대 0. 전원 일치로. 블루 코너 1번. 하야시 타모치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하야시 타모치 선수가 3대0 승리를 거둡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자가 없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긴 하야시 선수도 반갑지 않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배한 신노국 선수도 패배한 느낌보다는 아쉬움이 많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노국 선수가 3연승에 도전했지만 로블로 두 번에 의한 반칙 옐로우 카드가 워낙 컸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훈련을 했을 텐데 이런 로블로 반칙을 인해서 감점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경기를 하지 못하고 패배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한테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경기가 좀 아쉽게 마무리됐네요. 하야시 타모치 선수가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고요. 빠르게 좀 복귀했으면 좋겠고 신동국 선수는 뭐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겠지만 좀 아쉬운 경기 결과 다음 경기에는 이제 같은 실수는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선수가 로우블로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로우블로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로우블로부터는 감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 본인이 좀 더 소극적인 경기를 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 더 KO를 더 만들어내는 그런 경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뭔가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끝까지 해보더라도 절대 이 신동국 선수가 만장일치 판정 패배를 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 좀 아쉽습니다. 아, 이 신동국 선수의 그 발가락에서 쳤는데 아, 좀 경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파울컵 자체가 딱딱하다 보니까 이제 낭심 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살짝 밀어도 아플 수도